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청와대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매일처럼 청와대에서 뉴스거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낮에 지금 청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 간의 오찬회동 소식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보다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소식. 이 브리핑을 듣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탄성을 내뱉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전격적인 인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그리고 기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 검찰 개혁 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봉투 만찬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예,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조금 전 제가 윤석열 이렇게 발음을 해드렸는데요.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의 이름을 윤석열로 발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와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원래 국어 표준어 원칙에 따르면 윤석열로 읽는 게 맞는데 이 이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부르는 게 맞다고 합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소식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영환 전 국회의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기자 출신이신 안영환 전 의원님. 네.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기자들이 거의 방청객처럼 탄성을 내뱉네요. 저도 오면서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말 그대로 파격이지요, 사실. 물론 이제 윤석열 예. 발음 좀 힘듭니다만은 많이 알려졌죠. 이번 뭐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또 그 이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으면서 정말 방골 기질에 또 강당 있는 검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려고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사실 정말 의외의 인사였고요. 일단 기수를 보더라도 윤석열 현 신임 지검장은 23기입니다. 사실 전임 검사장이 서울지검장이 18기, 5년 후배입니다. 게다가 예. 지금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이요. 예. 게다가 지금 현 1차장, 서울중앙지 1차장이 21기입니다. 윤석열 신임 검사장보다 2기 선배입니다. 게다가 현재 윤석열 신임 검사장은 중앙지검장은 차장급입니다. 그리고 본인 23기인데 1년 후배 22기들이 아직 검사장이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수로만 본다면 한 2, 3기를 건너뛴 거고요. 어쩌면 한 5년을 건너뛴 그런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기수 문제를 떠나서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 이전에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면서 검찰 수뇌부와 충돌을 하고 그 여파로 고검 검사로 좌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좌천 그렇죠. 인사를 계속 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속된 말로 물 먹고 지방을 돌다가 이번에 화려하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부활을 했는데 사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검사들의 꽃 중에 꽃입니다. 수사 실무를 과거에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있었는데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면서 모든 중요한 수사를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정농단 사건 것도 그렇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 꽃이라는 그 자리를 국정원 댓글로 좌천됐던 윤석열이 올라왔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 원장님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소식 기사 딱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도 하고 놀랬죠. 그리고 그 배경을 자세하게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발탁 배경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느냐. 그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아주 충분하게 그 반영된 인사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최근에 총리 이후의 인사를 보면은 언론의 상당 부분이
예상이 됐던 어떤 예측 가능한 인사였지만 이번에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깜짝 인사인데요. 가장 깜짝 놀란 인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 아시다시피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지검장 인사인데 이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던 권력기관의 어떤 개혁, 특히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조국 윤석열 투톱 가드를 선택한 거 아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지검장의 별명이 돌아온 칼잡이. 무슨 강골 검사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반드시 목표 한 발을 이루는 그런 이제 강골 검사 칼잡이 이런 별명이 이제 붙어 있는데 아마도 그동안의 검찰 개혁이 상당히 속도 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검사 본인 스스로는 말을 아꼈지만 정윤의 문건 사건에서 재수사라든지 이후에 세월호 수사라든지 그동안 했던 상당히 의혹이 많았으나 애매모호하게 넘어갔던 사건들, 예를 들어 우병우 관련된 수사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 검찰 내부의 우병우 사단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전반적인 검찰과 권력기관의 개혁, 이런 부분을 진두지휘하고 선봉에 나선 책임을 아마 짊어진 것 같다. 대통령의 의중이 아주 강력하게 진하게 묻어난 그런 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인사 발표 형식이 굉장히 관심을 모읍니다. 예. 솔직히 정권 입장에서 본다면 일개 검사장입니다. 그런데 검사장 인사를 청와대에서 발표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법무부에서 인사를 발표하는 것이죠. 법무부 대변인이 발표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물론 현재 법무부 장관도 없고 차관이 오늘 사표를 냈습니다. 저는 오늘 차관이 사표를 내는 걸 보면서 아 윤석열 그리고 새로운 신임 검찰국장 임명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 이견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본다면 차관이 본인 발표하고 내일 사표를 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나간다는 것은 차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반발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하는 양식을 보더라도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실린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혜원 전 의원님 말씀대로 법조 출입 기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었느냐. 그런데 직접 확인해 본 결과로도 검찰에서도 청와대가 중앙지검장 인사를 직접 발표한 적이 있는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또 그런 적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아주 이례적이다. 정말 관행에는 없던 일이다. 이 정도로 보도를 하면은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은요. 검사장 게임 47명입니다. 50명 가까운 검사장 인사를 청와대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법무부 차원에서 발표를 하고 검찰 차원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으로 이번에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기 대선을 만든 결정이가 아시다시피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그 모든 대한민국 관련된 부패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댄 게 아시다시피 박영수 특검, 그리고 그 밑에서 바로 특검 팀장을 했던 이제 윤석열 지검장인 거죠. 예. 그만큼 큰 역할을 했었고, 아마 새 정부에서 그런 새로운 칼을 맡겨진 셈이죠. 예, 그동안 검찰에 관심이 없던 시청자들도 오늘 인사 발표 소식 듣고서는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드라마틱한 귀환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기자들에게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 제 지위에서 언급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검하고 특검하고 잘 재판의 공조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벅찬 자리다. 벅찬 직책을 맡게 됐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표현 같기도 하고 본인이 예상을 못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벅찬 직책을 맡게 됐다. 아무래도 검찰 내부 조직을 누구보다 잘하는 윤석열 검사가 이 정도로까지 파격적으로 중용이 될지는 아마 몰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용이 되는 순간 앞으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벅찬 느낌 그리고 상당히 부담스러움을 강하게 느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2013년에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할 때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윗선에서 압박을 넣었던 사실, 이래서 뭐 야당 도와줄 일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겠다는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발칵 뒤집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이제 뚝심이 강하고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새 정부 초반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검찰의 개혁, 전반적인 권력기관의 개혁에 하차를 아마 선봉에 설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처음에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때는 분명히 공직기강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검찰개혁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청와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법무부 차관까지 사의를 표명하고 전격적으로 기수를 뛰어넘는 서울중앙지검장의 파격적인 인선, 결과적으로 인사를 통한 검찰개혁 수순을 밟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인사를 통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물론 첫째 전제로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 검찰 인사가 뉴스가 되는 나라,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검찰 인사가 관심을 모이고 검찰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것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분명히 이 나라는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찰총장 사표 냈습니다. 인사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 이전에 사표 냈습니다. 없습니다. 법무부 차관 사표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냈습니다. 검찰국장 사표 냈습니다. 이른바 검찰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표를 낸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법무부 차장 정도지요. 나머지 이제 대검의 참모들, 법무부의 국장급 참모들, 그다음에 지방검사장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23기입니다. 엄으로써 상당수의 현재 고검장들이 사표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고검장들이 17기, 18기 됩니다. 17기, 18기가 사표를 낸다면 19기, 20기를 넘어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라 할 수 있는 분들,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요직에 있겠죠. 그렇다면 뭐 검사장급 이상 될 겁니다. 이분들이 알아서 사표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 검사장이 임명됨으로써 검찰 내에서의 기수문화에 따라서 또 현재 정치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사표를 내고 감으로써 자동적으로 물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검찰은 기본적 전통이 있습니다. 후배 기수가 올라오면 선배 기수가 사표를 내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인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안영환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자칫 검찰 조직이 지나치게 또 젊어져서 법원과의 기수 차이 문제가 더 심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입니다. 사실 검찰총장이 임기가 2년입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10몇 년 됐는데요. 그동안 20여 명 가운데서 임기를 채운 사람은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같이 법조 출입할 때 그렇죠. 김기수 검찰총장이 그때 처음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후로 20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5명밖에 임기를 못 채웠습니다. 나머지는 다 1년 몇 개월 하고 정권에 따라서 뭐 정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물갈이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인사가 똑같은 법원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법원에 가면 대법관도 아니고 법원의 고법 부장판사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해서 검찰이 자꾸 우리는 준사법기관이다. 법원과 대칭을 맞춰야 된다. 하지만은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자꾸 물갈이 되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하나 우려 비슷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검찰청사가 우리나라처럼 서울수도 한복판에 이렇게 웅장하게 있는 나라도 세계적으로 없답니다. 선진국에. 그만큼 검찰은 이제 힘, 파워가 세다는 건데요.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검찰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검찰 출신들이 요소요소에 있었으니까 김기춘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이었고 황교안 전 총리 권한 대행도 역시 검찰 출신. 예, 검찰 출신. 그리고 청와대 요지의 핵심 요소인 민정이라든지 곳곳에 검찰 출신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들이 오히려 정치하고 완전히 결탁하는 그런 아주 기형적인 형태를 보여왔는데 이걸 끊겠다라고 이제 공언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새로 지검장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 권리를 끊어야지 또다시 만약에 검찰 출신들이 권한이 다른 형태로 또다시 확장이 되고 힘이 강화된다면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다른 또 별도의 문재인 정권도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점을 항상 지금 염두에 두었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과 잠시만요. 조금 전에 안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인사가 뉴스가 되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뭐 지금이 당장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검찰 인사가 우리 사회에서는 큰 뉴스거리가 됐다. 그것 자체가 검찰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그런 말씀으로 또 해석이 되고요. 어떤 말씀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지만 검찰청사가 큰 것만큼이나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이 제일 셉니다.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압도적으로 두 개 다 장악하고 있는 나라 검찰 전 세계에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대륙법계 계통에서는 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검사의 권한이 좀 셉니다. 영미계에 비해서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압도적으로 검찰의 권한이 센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검찰을 이용하고 싶은, 정치권 이용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옛날에 서영재 전 중앙검사장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제 검찰에게 묻는다는 책을 보면은 본인 검사장 출신이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은 운명 공동체로 엮어진다. 이게 사실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본인 서울중앙지검장을 했던 분이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역대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은 검찰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 유혹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윤석열 검사장이 와가지고 정치권의 또 임명권자 입맛에 맞는 칼을 휘두른다.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검찰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오랫동안 해묵은 이제 검찰 적폐를 이제 청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민정수석을 영입을 했는데, 인용을 했는데, 검찰 출신이 아니었던 학자 출신이 과연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 등용이 되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과 윤석열, 그리고 투톱으로 해서 그동안에 많이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았던 검찰 쪽에 여러 가지 누적된 적폐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근절하기 위함이 아닌가. 예, 거기서 분명하게 할 것은 뭐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민정수석은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전제가 또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은 바로 이때 모습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그 당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학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를 하고 향후 수사계획까지 적어서 검사님 댁에 들고 가서 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응?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에 당시 조영근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하지 않고 그러다가 바로 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좌천 인사를 당한 다음에 이런 의원들의 질문에 그 명언을 남겼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성됐을 때 윤석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뭐 질문들이 나왔겠죠. 당시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장은 또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나랑 호흡이 맞는 수사를 아주 잘 수사 호흡이 맞기 때문에 내가 이제 광고를 해서 내가 이제 저 우리 수사팀이 합류시키려고 그래요. 아유, 그건 참 어디요. 저 삼류 소설이나 나오는 얘기죠. 이렇게 너무 그런 얘기 너무 뭐 저기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 이 보면 말이죠.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원칙과 소신이 분명하다는 느낌은 갔는데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너무 강하다. 그 조직에 융화되지 않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제 과거 커리어 경력을 보면은 검찰 요직을 거쳤는 건 맞습니다. 법무부의 저기 검찰서 특수부
특수부 했고 또 공항 과장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대검 중수과장을 했다는 중수과장과 이력이 아마 가장 화려한 그렇죠. 일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도 했고요. 예. 그래서 요지를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게 일개 수사만 담당한 곳은 아닙니다. 뭐 외사, 형사 모든 사건 특수부 수사뿐만 아니라 담당하기 때문에 조직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과정에서 본인의 능력이 또 한번 검증이 되겠죠. 예. 어떤 교수님이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신임 검사를 뽑는 최종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면접장에 들어온 학생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검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뭐 최동욱 검찰총장도 쫓겨나고 윤석열 이런 검사도 좌천되는 모습 보면서 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었다. 근데 여기 왜 왔느냐?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왔다. 근데 면접을 아주 잘 봤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학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가 이 일화에서 제가 느껴지는 바는 검찰 검사가 되기를 희망했던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윤석열 검사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히 상징적이고 예. 검찰은 어때야 한다 검사는 어때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상징 같은 존재 아니었겠느냐 이런 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니 예 그런 만큼 윤석열 지검장의 계기로 해서 검찰의 이미지가 좀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간절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강한 표현, 말하자면 깡패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본인은 정말 정도를 가겠다. 뭐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죠. 그렇죠.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걸 강조하기 예,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자기가 이제 윗선의 어떤 외압을 폭로했는데 그 당시 2013년 10월이 언제입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입니다. 서슬퍼런 때인데 그런 권력의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상당히 소신 있는 검사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그런 충실한 그런 검사 상을 보여서 정말 아까 그 검사의 음색했던 그런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검사상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또 듭니다. 하나 안 의원님께 네.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한 이후로 계속해서 좌천 인사를 네.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반면에 이영렬 전 직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은 고속 승진을 계속하고 그렇죠. 네. 중요 보직에 있었는데 오늘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발표되면서 동시에 이영렬 안태근 두 사람은 지방고검 차장검사로 좌천 인사가 났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요? 인생할 수 없는 거죠. 예. 일단 고검의 차장 검사 자리는 검사들에게 막 그 올라온 그러니까 신임 검사장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초짜들이 가는 자리죠.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고검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검사장, 검사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사장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고참 자리죠. 그런데 이제 그 고참이었던 서울중앙검사장을 부산 고검 차장으로 보냈다는 것은 옷 벗으라 이 소리인데 이제 과거 같은 옷을 벗을 겁니다만 지금 감찰 중이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옷도 못 벗습니다. 그렇죠. 옷 벗겠다고 표명했는데 청와대에서 안 된다. 또 정이 가 있어도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아마 본인들이 그 검찰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무서운 건 느낄 겁니다. 아마 윤석열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열도 검사도 마찬가지고 검사라는 자리는 칼리를 걷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힘이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힘없다고 웅크릴 것도 아닙니다. 저는 검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해진다. 김순환 검찰총장이 본인 퇴임사에서 한 이야기인데 소동파 씨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 검찰 혼자만 정의로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과도하게 정의로움을 내세우다 보면은 과도한 칼을 휘두르게 되는 겁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게 검찰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정의를 내세우면 정의의 기준은 개인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윤석열 뭐 신임 검사장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소식이 또 하나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최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바탕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혔어야 하는데 네. 그 부분을 다 하지 못했다. 네, 다시 한번 네.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는데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 재조사한다고 나서고 말이죠. 네. 아직까지 미처 밝히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박영수 특검 얘기하고 있는 국정문단을 조각조각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소망을 못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상당히 아주 강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못다한 역할을 윤석열 아마 지검장이 계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 전 특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포팅하면서 조언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어지는 어떤 후속 인사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다시 전면에 나서서 또다시 윤석열과 박영수가 투톱의 역할을 맡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을 예상이 좀 해봅니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인선까지 지금 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인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안영환 전 의원, 최진 원장님과 함께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최종적인 평가는 서울중앙지검장 임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때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인사 발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은 원칙과 소신을 지킨 검사가 합당한 자리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